어제 새벽 석유화학공단에서 치솟은 불기둥 때문에 화재 5인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소각로인 플레어스택에서 가스를 태워 없애는 인위적인 작업이 길어지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불완전 연쇄된 가스가 대기를 얼마나 오염시키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환한 조명을 켜놓은 듯 붉은 빛이 번쩍입니다. 굴뚝에서는 쉴새 없이 화염이 치솟고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중진류 분해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갑자기 팽창된 가스를 태우면서 불기둥이 발생한 겁니다. 119 상황실에는 화재 신고 수십 건이 접수됐습니다. 불이 크게 나거나 뭐 어디 산불이 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공단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시료를 채취한 뒤 대기 오염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법에 명시된 80여 종의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분석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남구청도 야음 장색포동 일원에 대한 악취 조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대기 오염 정도와 악취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공장이 밀집한 경우에는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유해 화학 물질이 얼마나 어디로 퍼져나갔는지 알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플레어스택으로 인해 유기 화학 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조사 결과가 없다 보니 매번 시정 명령이나 계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이 배출하는 거다.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 물질이 실제로 주거 지역에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건강 피해는 상당할 수가 있는 거죠. 대기 오염 정밀 측정 방법과 이에 따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플레어스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